안녕하십니까. 손글씨의 모든 것 갤리듀브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필기체 빨리 쓰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WXYZ를 하면 되죠? 아닌가? T, 어디까지 했지? 아, U까지 했군요. 그러면 VWXYZ 하겠습니다. 아, 정신이 없네요. 제가 6일 동안 올리고, 그 다음에 7일 쉬고,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제가 저질 체력이라, 이제,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이라는 거는 깨라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헛소리 말고. V 가볼게요. 대문자 V입니다. 엑스 가겠습니다. 자, 엑스는 뭐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떼버렸네. 이런 식으로 가르쳤었잖아요. 가르쳤다기보단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 선이 더 많이 쓰이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어주는 아니면 진짜 그냥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아, 왜 계속 여기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은 소문자의 움직임은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어주는 이렇게 그어주는 X. 종이를 하나 다 써버렸네. 자, X 같고요. 그다음에 대문자 Y 가겠습니다. Y는 소문자 Y 그냥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혹은 이렇게 뿌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Z 가겠습니다. Z 제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실, 이거잖아요, Z는.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이 소문자 Z처럼 생겼죠? 소문자 Z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이게 Z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쵸? 이게 Z예요. 네. 대문자 해봤고요. 소문자 가볼게요. 소문자. V 가겠습니다. V죠, V. 엑스.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따로 그어주시고 따로 그어주시고 Y. 이렇게 가도 되고 그냥 여기서 뿌려버려도 되고. 근데 사실은 이거 이어쓰려면은 이렇게 돼지꼬리 한번 그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Z 가보겠습니다. Z 아까 했죠. Z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머 메서드 필기체 빨리 쓰기 A부터 Z까지 해봤는데요. 내일부터는 영어 공책에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어 공책에 어느 칸을 채우느냐 영어 공책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몇 칸부터 몇 칸까지 채워지느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어 공책에서 정석으로 쓰는 방법을 내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또 A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화이팅 해봅시다.